1번 등차 수열이 나왔고 등차 수열은 관계식이 두 개가 있고 일곱 번째 한 거 하래요. 일단은 등차 수열이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 형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얘는 뭐예요? a 플러스 d. 근데 원래 이렇게 안 풀어도 되지만 일단 그냥 해봅시다. a 플러스 d가 얼마다? 3이다. 그리고 얘는요 a 플러스 2d 더하기 a 플러스 4d가 14다 이거죠. 맞지? 정리하면 2a 더하기 6d 이꼴 14니까 a 플러스 3d 이꼴 얼마 돼? a 플러스 3d 이꼴 얼마? 7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편하게 따진다면 이거죠. 등차중앙 기억납니까? 등차중앙 세 번째 다섯 번째 더한 거는 네 중간에 깨는 네 번째 두 번 더한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안 풀고 2a4가 14다 a4는 7이다 그래서 a 플러스 3d는 7이다 바로 적어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연립하면요 두 개 바로 뺄게요. 그럼 2d는 4 되니까 d는 얼마 되고요? 2가 되고 d가 2면 a는 1이 되니까 1반항 an 이꼴 얼마 돼야 돼요? 2n-1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요? 이제 뭐 하래요? 일곱 번째 항구 하래요. 7 집어넣으면 14 빼기 1이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3이 됩니다. 2번 두 번째 항이 7이고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60이다니까 그대로 정리하면 a 플러스 d는 7이고요 그리고 등차 수열 합은 우리 이미 알고 있던 거죠.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쌤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초항 맞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니까 a 플러스 4d 요게 60이다 요거 정리 잘 해봅시다. 5 약분하면 12 되고요 양변 2 곱하면 24 되죠. 맞죠? 그러면 2a 더하기 4d는 얼마다? 24다 그러면 a 더하기 d 이꼴 a 더하기 2d 이꼴 얼마다? 12다 그러면 얘에서 a 빼버리면 a 없어지고 d 한 개 남고 5 남네요. 그럼 a 2대죠 맞나요? 그럼 1반응 나왔네요. an은요 5n 마이너스 3 맞죠? 공차 n 마이너스 d 마이너스 a 하면 되니까 그래서 a4는 이거 집어넣으면 얼마? 20 빼기 3? 17 되겠죠. 17 3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고 두 번째 항이 2고 다섯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이 두 배를 뺏는 게 세 번째 항의 세 배와 같더라. 뭐 일단 식은 만들어 보면 되죠. 등비수열이니까 AR 이꼴 얼마다? 2다 라는 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요 AR의 4제곱에서 2 곱하기 AR의 3제곱을 뺐더니 3 곱하기 AR의 제곱이 되더라. 근데 봐봐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초항도 뭐야? 양수일 거고 공비도 양수일 겁니다. 맞죠? 공비가 음수가 되면 뿔마뿔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양변에 AR 제곱 없애도 되죠? 맞지? AR 제곱 나눠버릴게요. AR 제곱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R 제곱 남죠? 여기 AR 제곱 나누면 마이너스 2R 남고요. 여기 AR 제곱 나누면 3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R 마이너스 3, R 플러스 1은 0이니까 R 값은 양수라서 3밖에 안 됩니다. R에 3이면 여기 집어넣으면 A는 얼마 돼? 3분의 2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AN은요. 3분의 2 일반항 2N 마이너스 1제곱이고 네 번째 항은요. 3분의 2의 2의 4제곱 빼기니까 3, 3제곱 2의 3제곱 세 번째 항은요 3분의 2 곱하기 2의 제곱 이거 두 개 계산해서 빼라 이 말이죠. 맞지? 이거 3분의 얼마? 16 얘는 3분의 8 빼면요 3분의 8 어? 뭔? 어? 어? 미안 딴 건 맞죠? 네. 미안합니다. 자, 이거 쏘리 3n-1제곱이고 얘는 그러면 3의 3제곱이가 얘는 3의 제곱이죠. 그럼 얼마 돼? 3 안에 약분하면 9이 18 되고 얘는요 6 되나요? 빼면 10이 나오겠네요. 됐어요. 4번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에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한다. 또 뭐 똑같이 나온 내용이죠. 어차피 문제 4라는 대로 가볼게요. 두 번째 항은 3이니까요. AR은 3입니다. 그 다음에 S6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공식 따라 가면 R-1분의 A에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3 곱하기 R 마이너스 1에 A의 R의 3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맞지? 양변에 R 마이너스 1 날려버리고요. A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약분됩니다. 맞죠? 이거 합차공식 쓰면 R 3제곱 플러스 1 하나 더 남죠? 맞지? 그래서 R 3제곱 플러스 1 이꼴 얼마다? 3이다. 그러면 R 3제곱 이꼴 얼마다? 2다. 됐나요? 이때 문제에서 뭐 하래요? 다섯 번째 항구 하래요. 자, 다섯 번째 항은요. AR의 4제곱이죠. 근데 문제에서 내가 아는 거는 AR도 알고 R 3제곱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놓을 수 있잖아. 맞지? AR은 얼마였고 3이었고 R 3제곱이 2니까요. 답은 얼마예요? 6.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1번입니다.